네, 안녕하세요. 머스맥TV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운동하시면서 생각보다 많이 헷갈려 하시는 발살바 호흡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살바 호흡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호흡을 하는 게 아니라 호흡을 멈추는 구간이 있는 그런 호흡법인데요. 호흡을 멈추고 이제 배심을 쓰는 그런 방법인데, 이 호흡이 언제 뱉어야 되는지, 그리고 언제 들이마셔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헷갈려 하시지만, 그렇게 하면서, 생각보다 많이 호흡이 꼬이게 되고, 그러면서 오히려 더 이제 운동에 방해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된다면 무게를 낮추고 호흡을 아예 안 하시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발살바 호흡이라는 게꼭 좋은 것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발살바 호흡을 잘 활용하시면 정말 강도 있게 나오고 되게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거를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게 생각보다 단순한 얘기예요. 우리가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웨이트라는 거는, 그리고 이제 강도 있는 운동을 기준으로 잡을게요. 만약에 1kg, 2kg를 가지고 뭐 운동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할수 있어요. 자극을 충분히 줄수 있고. 하지만 이제 무게가 올라갔을 때 얘기가 다르죠. 한개한개 집중을 해서 이제 압을 주고 해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게 이제 발살바 호흡입니다. 자, 발살바 호흡을 하실 때 생각하셔야 될건 뭐냐면, 딱 하나만 생각하세요. 냉장고 밀기.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냉장고를 미는 거예요. 냉장고를 벽까지 밀어야 돼요. 근데 벽까지 밀때이 무거운 냉장고를 미는데, 그냥 호흡을 후 혹은 이렇게 하시는 분들 아무도 없어요. 호흡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합니다. 왜안 하냐면 내가 힘을 써야 되는데 누가 이걸 호흡을 생각해요? 그냥 하나 둘윽 하고 밀죠. 자, 이게 바로 발살바 호흡이에요. 이게 뭐냐면 냉장고를 미는 동작이 파지티브 동작입니다. 파지티브 동작, 그리고 밀기 전에 준비 동작이 이제 네거티브인데, 가져왔다 밀게 되면 이제 가져오는 동작이 네거티브가 되는 거죠. 웨이트 동작으로 이제 예를 들자면 어깨 운동 같은 경우는 미는 게 파지티브, 내리는 게 네거티브예요. 자, 여기서 준비, 힘 주고, 배심 주고, 꾹 밀어주시면 그게 이제 파지티브 동작에 발살바 호흡을 쓰시게 되는 거예요. 자, 호흡은 우리가 너무 생각을 하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개한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운동을 하시면 아주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권투 선수들이 자꾸서, 호흡을 뭐, 취취하는 게 있죠. 이게 입에서 내는 소리가 아니라고 하는데, 입에서 내는 소리가 맞아요. 왜냐면은, 배심을 주고 주먹을 뻗어 있는 세게 때릴 수 있기 때문에 호흡을 잡고 나서 주먹을 날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내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세게 맞지도 않을 뿐더러 맞아도 아프지도 않아요. 한대한대 명확하게 때려 주셔야 되는데, 웨이트도 마찬가지로 한개한개 명확하게 밀고 잘 저항을 걸어 주시고,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여기서 하나 더 덧붙이자면, 웨이트 트레이닝 발살바 호흡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호흡하는데 흡기와 호기가 있죠. 흡기는 들이시는 거, 호기는 뱉는 건데, 웨이트 발살바에서는 흡기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호기라는 거는 내가 이렇게 후 뱉어야 되는 건데, 그런 동작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호흡을 들이시고 무거운 무게를 들면서 배심을 써서 숨을 참고 드는데, 이러면 배가 배심이 풀려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힘을 쓰시면 안 되고, 호흡을 들이시고 자연스럽게 나가죠, 그냥. 이제 운동이 다 끝난 한 개가 다 끝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호흡이 나갑니다. 그냥 나가게 두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나가시면 안 되고, 딱 그냥 나가서 호흡을 어느 정도 가다듬을 수 있는 지점까지. 왜냐면은 개수를 계속 해야 되니까 그냥 나가고 다시 나가고, 네, 이런 식으로 호흡을 접근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